이렇게 이제 굵기를 이제 준비를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홀줄로 이렇게 조금 이제 겹줄보다는 이렇게 조금 굵게 두 가닥을 가지고 꼬아보겠습니다. 굵기를 이제 대서 이렇게 해서 연결할 때는 가위로 이렇게 사선으로 조금 이렇게 잘라서 이응 부분은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찢으면 여기다 대고 예, 연결하면은 똑같이 이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그 중심 시작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 단계인데요. 이 자라 이 몸통 밑바닥면에 이 부분이 다 짜졌을 경우에 요거를 대고 그요 주둥이 있죠. 요 주둥이 이목 부분에 이렇게 왔을 때다 짜졌을 때 제가 이제 이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겹심을 다시 따로 이렇게 짜서 꼬아서 이제 이 부분에 고리를 연결을 하고 이 목이라 쓸 가능할 때 그리고 홀줄을 가지고 이 옆면에 끼워서 다시 이렇게 짜가는 그 이래 하면 이제 목 부분에서부터 계속 연결을 해서 이등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는 단계가 이제 이렇게 오거든요. 처음에 최대한 이렇게 조금 옷을 했을 때 종이에 많이 빨아들이는데요. 이때 옷을 최대한 이래 한두 번 정도는 저는 더 이렇게 올리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나중에 옷이 이제 빨아서 그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제 손이 가든지 이렇게 또 칠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결 따라 이 한지를 이렇게 썰어주면은 이 보풀하기 한지가 누우면서 우리가 다음에 접착이 되죠. 예 접착도 되고 그 사풀을 했을 경우에 더 쉬워요. 이제 곱게 이렇게 선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부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건조장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지성 옹기 자라병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일제강점기 시대와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시대 유물을 참조하여 재현하였습니다. 지성 옹기 자라병은 음식기로 편병이라고도 불리며 야외에 나갈 때그 물, 술, 액체류를 담아서 이동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성 공예를 연구하면서 좋은 작품으로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